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로를 차로 막고 이렇게 텐트를 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실일까? 너무 황당해서 보는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다. 캠핑족이 도로의 2차선, 도로의 한 차선을 차로 막고 텐트를 설치해 누리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최근 역대급 캠핑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한 캠핑족이 2차선 도로의 한 차선을 기아 카니발로 막은 뒤 텐트를 설치했다. 게시물 작성자는 아무리 통행량이 별로 없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저런 곳에서 차박을 하는 건 진짜 미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텐트가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의 한계령이다. 커브길에 텐트를 설치한 까닭에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경찰에 공도에서 캠핑하는 사람이 있다며 신고했으며 경찰이 출동해 확인하겠다 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